네, 5장 전략 시간입니다.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5장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의 상승력이 어제여서 오늘도 좋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 2,363포인트 선까지 지켜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, 저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우선은 지금 시장이 힘을 더 내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 조금 약하게 시작을 했었는데요. 기관의 매도가 1,000억이 넘었었다가 기관의 매도를 좀 빠르게 줄였죠. 한 700억 원대 중반 정도까지 줄였고요. 그 와중에 외국인은 매수를 늘렸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1% 미만이었다가 1% 이상으로 올라가는, 뭐, 코스피 기준으로 우선 그렇게 됐고요. 코스닥도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습니다. 예, 기관의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. 예, 외국인의 수급도 매도가 좀 커졌다가 다시 외국인 매도 100억 미만으로 바뀌면서 양시장 모두 수급적으로 상당히 개선세를 많이 보여주는, 사실 전일 굉장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, 그런 부분들보다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두 종목 다1% 넘게 상승하고 있죠. 그리고 LG화학 5% 이상 상승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기전자 섹터 이두 탑투 종목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, 그 뒤를 따라서 LG화학 화학 섹터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정도 추세라면은 오후장까지도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후장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는데, 환율도 다시금 좀 안정화로 접어든 모습이에요. 네, 환율 같은 경우 전일도 1,300원 밑에서 마감을 했고, 오늘도 1원 60전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.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,300원 아래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. 지금은 1,300원이냐 뭐 1,400원이냐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동 없이 유지만 되더라도 안정세,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는 시장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볼 가능성이 높고,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계속적으로 완화시키려고 여러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.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쉬는 부분들이고 회복이 하반기에 된다.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. 그리고 내년 피크 금리에 대해서도 4% 초반까지 갔었던 예상치가 이제는 3%대 중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겹치면서 시장이 덜 긴장하죠, 이제는. 덜 무섭다는 겁니다. 덜 긴장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. 그래서 환율, 이 달러화의 강세 조금 떨어지고 있고, 외국인이 국내 증시 사고 있고, 기술주들 반등하고 있고,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동반돼서 나타나는 이유는 이 긴장감이 조금 떨어졌다, 무서워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이 무서움들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,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은 이제는 조금 저가 매수에 돌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실 것 같습니다. 어떠한 섹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나요? 네, 우선은 전기전자 섹터, 그 중에서도 사실은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반도체는 우려감이 있죠. 마이크론이 뭐 지난주에 한번 하락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, 삼성전자가 어제 뚜껑 열었죠. 그랬더니 2분기 실적이 반도체 괜찮았고요. 그리고 14조 원 컨센서스보다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시장은 만족하는 모습,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급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. 그 모습이 이 전일 국내 증시에 있었던 모습이 전일 밤 미국 증시로 갔습니다. 미국 증시에서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, 마이크론, 이 반도체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고, 오늘까지 국내 증시에서 이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적 괜찮았고요.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시장 자체도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 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, 그러면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시장이 빠지면 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요. 시장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데, 그럼 이 시장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외국인의 수급이 방향을 결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. 외국인 오늘 매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
좀 전에도 환율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죠. 이 안정화되고 있는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뭐 몇천억씩 사기에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까지 본다라면은 이 국내 증시도 좋아지고 반도체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분위기가 가장 좋아지고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고요.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바이오, 의약품 쪽,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주들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좀 있으면서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들,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같이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전에 실적이 좋아지고 밸류에이션 좋아지고 수급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이 의약품 섹터,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이 짙은 제약 바이오주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기술주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후장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